여행처럼 아트지인 TV 최지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음악회 함께 할게요.
좋은 음악 혼자 보기 아까워서 공유하는 거고요. 리허설부터 제가 모니터한 영상입니다. 실제로 직접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무대 뒷이야기나 그런 것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뮤지앤드 오케스트라가 하면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한번 와서 보세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전국을 돌면서 할 것 같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뮤즈윈드 오케스트라 공연 리허설부터 진행자의 시각에서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한 4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올려보고 있고요. 대기실의 모습인데요. 예술의 전당 대기실 어떤 모습일지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음악회 대기실에는 꼭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샤워 시설까지 다 돼 있는 게 공연이 끝나고 나면 땀으로 범벅이 되기 때문에 씻고 가야 하기도 한데요. 대기실에도 피아노가 있고 야마한데요. 지휘자 선생님 방에는 그랜드 피아노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더 좋았지만 연습하러 간 거라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MC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면서 모니터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영상이 남아있는 거고요. 리허설 영상도 이렇게 녹음해놓고 어땠는지 제 소감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리허설할 때부터 꼭 가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종소리가 그렇게 좋던데요. 또 이렇게 대기실에 있을 때 연습하는 소리도 너무 좋고요. 남은 시간 제가 오프닝을 하는 영상까지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고요. 지인TV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지인입니다. 연주회를 23회까지 이어온다는 거 어찌 보면 몇 사람만의 노력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웅 작곡 이원필 작시 봄날의 월츠 오늘 초연입니다. 봄날 새순이 도는 풍경을 새로운 사랑이 도단하는 것으로 아지랑이처럼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표현한 시에 왈츠풍의 곡을 입힌 노래입니다. 신작 가곡 봄날의 왈츠에 이어서 아마 다음 곡은 많이들 친숙한 곡이실 거예요. 아바의 곡 댄싱 퀸으로 시작해서 맘마미아까지 연주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안하님, 오늘 연주회가 신춘음악회라는 거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예, 신춘음악회입니다. 예, 봄맞이인데요. 예. 아바 노래 들으니까 제 가슴 속에 봄바람을 막 불어넣는 것 같아요.